미얀마에서 쌍둥이 코끼리가 탄생했는데요. 1%의 기적으로 탄생한 귀여운 쌍둥이 코끼리들을 함께 만나보시죠. 미얀마에는 불법 거래로 부모를 잃은 아기 코끼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설립한 코끼리 캠프가 있는데요. 이 코끼리 캠프에서 쌍둥이 코끼리가 태어났습니다. 코끼리는 생리적 특성상 쌍둥이를 거의 낳지 않는데요.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난 것은 1%의 확률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. 아기 코끼리들은 아직 어미젖을 먹기에는 너무 작아 젖병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데요. 코끼리 캠프 측은 현재 쌍둥이들이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. 1%의 기적으로 태어난 쌍둥이 코끼리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핫 이슈였습니다.